신임 교구장 법원 스님을 중심으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올해 군불자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활용도를 대폭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군종교구는 포교원,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와 함께 수계 장병들이 사회에 복귀한 후에도 신행 생활을 지속하고 불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한편 군승과 군종병의 자긍심과 연대를 강화하는 등 군불교의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정현선 기자입니다. 군종교구가 올해 수계 장병들의 정보를 재정비해 통합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종교구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상시 수계법회를 통해 연간 10만여 수계자를 배출하고도 제대 후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이에 대한 대안과 고민 마련을 고심해왔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어제 서울 용산 국방부 원광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을 밝혔습니다. 군종교구는 먼저 교구장 법원 스님 취임을 계기로 수계장병들이 사회에 복귀한 이후에도 신행 활동을 이어가고 불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장병들의 수계 정보를 재정비해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포교원과 연계해 통합 관리하고 활용해 청년 불자로 성장하고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수계는 엄청나게 찍어내면서 그 사람들을 차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그 고민이 좀 부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이제 전 부대에서 이제 법회를 볼 때나 수계를 할 때 그걸 이제 제가 받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스님은 기존의 군불자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군불교 총신도회와 예비역 불자연합회와의 사무체계를 통합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관리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출가자 감소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역 군종장교의 재입대를 적극 유도하고 장기 복무를 위한 환경 마련에도 나섭니다. 군 전체도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령 연령을 50세로 이렇게 늘리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취지에서 방해년도 연장 자원들도 다 지금 연장을 받아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이제 상황이고 재입대하는 자원들 그런 자원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의 어떤 장점들을 많이 활용해서 받아주 이렇게 지금 이제 군종 수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군승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여 출가의 한 분야로 장려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올해 그 첫 걸음으로 다음 달 28일 계룡대 호국 홍제사에서 열리는 군승안거 및 포살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법사로 나서 군승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진우 스님은 6월 1일 현충일 육군훈련소 수계식의 개사로 나서 직접 연비를 내리며 훈련소 생활을 격려하고 소통하며 청년 불자들과 연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5월에는 출가상담사 홍대선원 준한 스님, 비구니 군법사 균재 스님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 등 젊은 층과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특히 올해 연등회에는 전국 군종병들이 처음으로 연등 행렬에 동참하는 축제 분위기도 조성해 활력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교구장 법원 스님을 중심으로 군불교 시스템 구축과 강화에 나선 군종교구가 구체적이고 즉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며 올해 그 성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